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챕터를 어법의 마지막 챕터를 부정 특수구문입니다. 자, 이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종합적인 반복 학습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우리 종합 문제, 그리고 다이얼로그의 회화 문제, 그리고 또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리딩 컴프리헨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풀어가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또 반복해서 제가 던져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반복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흐름을 따라서 잘 가면서 시험이 있으면 치고 다시 시험에 대해서 결과 분석해서 피드백으로 여러분이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그러면서 점수가 안정화되죠. 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챕터는 이제 챕터 19 부정 특수구문이에요. 자, 특별하게 문장의 형태가 좀 다르다. 자, 이제 특수구문에서 특히 부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 18개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정리해뒀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정이다 그러면 준부정어에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죠. 준부정어가 이렇게 있어요. 준부정어, seldom, 좀처럼 뭐뭐한타, little, 거의 뭐뭐한타, hardly, 거의 뭐뭐한타, scarcely, 거의 뭐뭐한타. 자, 이런 것들, 이런 준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부정부사라고 하는 not이나 never, not이나 또는 never와 이렇게 하나의 수로의 바운더리에 딱 들어가 있다. 그죠? 이런 수로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틀리는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부정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역시 이중부정도 있어요.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이중부정에서 부정어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만 이중부정은 보시다시피 이런 거예요. There is no place. There is no place. But. 그죠? Sorry. There is no one. There is no one but loves his family. 라고 썼습니다. 자, 마침표. 여기에 but, 이거는 사실 이런 뜻이에요. That not. That not의 뜻입니다. That not. 그러니까 결국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수로, 종속절의 수로, 주절의 수로 이걸 한 번씩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강한 긍정. 자,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자, 누구나 anybody 그죠? 어떤 사람도 anybody, anyone, anybody, anyone loves 그죠? His family. 자, 어떤 사람도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 누구나 everybody, everybody, everyone loves his family.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긍정평소문의 any로 시작하는 문장은 전체를 나타낸다. everybody의 의미가 된다. everyone의 의미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부정이라고 하는 특수구문의 부정이 이런 두 가지 종류로서
부정어 중복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부정어 중복. 이쪽은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옵니다. 또, 자, 부분 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수구문에서 부정과 특수구문이니까 부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부분 부정이다 그러면 not plus 전체 개념이다. 이미 앞에서 배웠죠? 자, 부분 부정의 의미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뭐뭐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체 개념 보세요. both 쓰겠습니다. always 쓰겠습니다. necessarily, all together, every, 그 다음에 all, entirely, wholly. 자, 그래서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든 명사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이 되겠습니다. 부분 부정 의미. 자, 그 다음에 전체 부정이다 그러면 전체 부정이라고도 하고 완전 부정이라고도 하죠. 전체 부정, 완전 부정은 이런 개념이죠. not plus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죠. 부분. 자, 이런 거죠. I have no money.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런 문장은 있을 수 있죠. I don't have any money. 보세요. 여기에 not이라고 하는 개념과 any가 만나서 조금 더 라고 하는 no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I have no money. I don't have any money.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돈이 없다. 그래서 전체 또는 완전 부정의 의미가 되죠. not plus any의 개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문으로 갈까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준부정어 잘 보세요. 이 준부정어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only after 또는 not only 또는 not until 또는 no sooner. 자, 이런 어떤 부정적 어구가 되는 어구와 seldom, little, hardly, scarcely 같은 준부정어가 이제는 동사 섹터가 아니라 문두에 나오는 거예요. 문두에 나옵니다. 문장의 머리맡에 얘들이 딱 등장합니다. 문두에 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주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절은 이렇게 정치 문장으로 쓰면 안 되고 도치한다. 도치 인버전의 형태를 취한다. 도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치라는 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비동사 같으면 am, are, is, was, were 이런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주어가 이 앞에서 이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왜? 앞에 이 주어 자리에 지금 문두에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얘들이 나오니까 비동사 이런 거 뒤로 주어가 딱 물러나는 거. 이걸 도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자 do, does, did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do, does, did, 주어, 원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has, had, 주어 이렇게 pp 쓰겠습니다. have, has, had, 주어 pp. 자, 그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must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자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주어라는 것들이 조동사 뒤로 그리고 동사 원형이나 PP가 뒤에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을 도치를 한다. 반드시 예외 없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에 438페이지에 부정 특수구문의 학습 포인트 1. 다양한 부정 표현을 알아두자. 도치와 강조 구문을 암기하자. 병렬 구조에 익숙해지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부정, 반 이상의 부정 의미를 지니며 부정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부정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밑줄. 이들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나 비동사 다음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시나 네버나 노나 논 따위가 벗과 함께 만나게 되면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뭐 한다. Never fail to 부정사. 반드시 뭐뭐 하게 되다. 부정어 without A 하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래서 이중부정 옆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the couple never meets without quarreling 썼습니다. 보세요. 그 커플은 결코 만나는 법이 없다. 그죠? 다투지 아니하고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정어 A without B 그러면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B 한다. 이렇게 자 또는 이렇습니다. I can't see this picture. I can't see this picture that oh, sorry but that I am reminded of my old friends, 그렇죠? 여러분 그 꼬깃꼬깃한 앨범 다 있죠, 그죠? 옛날 옛적에 쓰시던 그 앨범들 보면 저 색이 바래서 진짜 그냥 추억하게 되죠. 그래서 I can't see this picture, but that I'm reminded of my old friends.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But that은 종속 접속사예요. 나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내 오래된 친구들을 상기하지 않고는. 그래서 but that.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 사진을 보기만 하면, 앨범의 첫 번째 장을 딱 펼치면 꼬깃꼬깃한 반 친구들, 그죠? 촌스럽지만 그래도 그리운 친구들 다 다박다박 붙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기만 하면 나는 항상 오래된 친구들이 떠오른다. 이런 거죠. 자, 오른쪽에 부정어가 없는 부정 표현, 그래도 이것도 별표 땅 치십니다. 투 부정사,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비욘드,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는. 자, 어버브도 마찬가지. anything but은 never의 뜻입니다. fail to 부정사는 결코 뭐뭐하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the last man to 부정사는 결코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이 없습니다. No one is so old but he may learn인데 no one의 no가 so old but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누구도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배움이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배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o one is too old to learn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이걸 풀어 쓰게 되면 He is not too old to learn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 가지 예문을 같이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용적 부정 표현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거 nothing but only, for nothing 공짜로 헛되이, not only but also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치구문과 강조구문. 도치구문이란 if가 생략된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그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If you were here with me, I could solve this problem.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에 지금 있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if 생략하니까 were you here 이렇게 됩니다. 자, as를 포함한 양보구문 역시 무관사 원칙에서 배웠죠. feeble as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as가 양보적 개념의 접속사일 때 보어는 문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half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help. 그냥 help로 쓰셔야 됩니다. H-E-L-P.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명사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별표 하나 칩니다. as 뒤에 있는 보어가 지금처럼 feeble, 형용사일 때는 그냥 문두로 나오면 되지만 명사일 때는 무관사, 관사 없이 쓴다는 거 우리가 무관사 법칙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구문, there라 구문, here is, here라 구문은 동사 주어를 자연스럽게 도치시키는 뭐뭐시 있다, 여기 뭐뭐하다 이런 개념으로 수일치가 당연히 주어와 맞춰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목적어 앞으로 쓰고 뒤에 주어 타동사 이럴 수도 있고, 문장에 보호 쓰고 주어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 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목적어가 강조되기 위해서 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this I did. This I did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럴 텐데, 이것을 나는 하였다. 그죠? 이게 목적어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나는 하였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부정어, only, 부사구, 절, 웰도치 이게 별표 땅 여기 세 개 치셔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 never dreamed that he was here. 나는 결코 꿈에도 못 꾸었지 그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이때 never를 문드로 빼보세요. dreamed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와 주어를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그냥 바꾸게 되면 너무 쉽죠. 완전히 산수지 이거는.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도치를 할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죠? 도치구문은 두 동사를 이용한다거나 비동사 같으면 그냥 써서 주어가 뒤로 들어간다거나 해부동사 PP, 해부동사를 이용한다거나 조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주어가 뒤에 들어가고 원형이나 PP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동사 뒤, 비동사 뒤, 해부동사, 조동사 뒤에 주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Never did I dream. Dreamed가 did I dream 이러는 거죠. 자, 그 밑에 Not until the dawn began to appear did he fall asleep. Not until부터 거기 나오는 appear까지 보세요. 새벽이 서서, 새벽의 여명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자마자, 또는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앞에 not until로 이어지는 구문이 나온다. 또 도치가 됩니다. He fell asleep이 아니라 did he fall asleep. 자, 그렇게. 그 다음에 only then, only then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Did he realize? 도치 구문 됐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시 부사입니다. 역시 부사. 도치구문 되잖아요. 이것도. 도치구문이다 그러면. 도치구문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도치구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앞에 A에 긍정문이 제시됩니다. 그럼 B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so가 나올 수 있죠. A에 부정문이 제시됩니다. 그러면 바로 B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either가 나올 수도 있고 neither가 나올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역시 to는 문 두에, 아니 문 위에 쓰고 얘는 문 두에 써서 어떻게 동사 주어 도치. either는 또 문 위에 나오고 그죠? 니더는 문 뒤에 쓰되
동사주어 도치, 이렇게 도치 구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 볼까요? He didn't like the restaurant. 그는 그 식당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Nor는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and neither예요. 그러다 보니까 and neither did his wife. 그죠? 그의 아내는 and neither did his wife. 역시 그의 아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up이라든지 down, in, out, away, behind, along, among 등등 장소나 방향의 부사어구를 문 뒤에 강조하게 되면 완전자동사일 때는 완전자동사 stand, stood, lived, appeared, disappeared 쓰고 뒤에 동사가 주어가 그냥 들어가요. 여기에 주어 나오고 완전자동사 나오고 부사부사구 나와야 되는데 부사부사구가 주어 자리로 나오니까 완전자동사일 때는 두 동사를 이용하지 않고 비동사처럼 그냥 주어만 뒤로 갑니다. 그래서 On the hill stands a factory. On the hill이 a factory와 자리 바꾼만 한 겁니다. 그 다음 a shower came down 할 때 down이 a shower와 자리 바꾼만 한 겁니다. Among the topics were the measures taken by the company. 자, the measures taken by the company가 among the topics와 자리 바꾼만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강조 구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사 앞에 do the did를 붙여서 I loved her 라고 썼던 것을 I did love her 써서 loved라는 과거 동사 앞에 did를 써서 love 앞에 붙이면 훨씬 더 강조되는 구문이 된다 이거죠.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the very를 쓴다거나 의문문은 on the world, on us, in the world 이런 것들을 붙여서 도대체란 말로 쓰죠. on us, in the world 도대체 부정문의 강조는 not at all, not in the least, 그죠? 이런 것들을 붙여서 씁니다. 비교급의 강조는 훨씬, 비교급 앞에 훨씬이라고 much, still, far, by far, even 등이 있다. 그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제가 몇 번씩 강조했고 best 30에도 제시했습니다. it, 비동사 다음에 명사, 명사구, 부사, 부사구, 인칭대명사 등이 보이면 이것은 100% 강조용법이다. 특히 명사일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it, that 강조 구문도 보시다시피 강조 어구에 명사 부사를 남기고 나머지 다 제거해버리면 자, he met her at the park yesterday. 그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것은 it was he that, it was he who라고 되어 있으니까 it was와 that나 who를 지워져 버리면 he met her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강조용법에 인칭대명사를 제대로 쓰는 법을 제시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략은요. 주어 비동사가 접속사 앞에서 생략이 돼서 뒤에 형용사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보어인 to be, 그죠? I found him to be a genius. 할 때 to be를 생략하는 수가 있어. 나는 그를 천재라는 것을 알았다. to be 지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고 접속사 의미가 없는 완전문을 이끄는 that 생략할 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나 that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보세요. apostrophe s 다음에 shop, office, palace, store, 그죠? 그 다음에 shop, office, palace, store, house 이런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쓰면 결국 앞에 있는 이런 apostrophe s만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우린 독립소유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18까지의 챕터에서 공부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대용어에 의한 생략, go home, and that, 게다가 그것도 and that 이런 표현들. 분사구문은 being pp나 having been pp일 때 being이나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죠. 관사의 생략,
대부정사에 의한 생략, 투만 쓰고 나머지 생략하죠. 그래서 9번도 별표. 동격구문. 자, 동격의 두 단어가 명사와 대명사인 경우 대명사를 앞에 놓는다. 이렇게는 절대 안 씁니다. 동격어 옆에 쓰셔요. 이렇게는 we,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인데요. We Koreans,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Like, 좋아해요. 김치. 그죠? 이럴 수 해야 되는데 이거를 Koreans, we라고는 절대 안 쓴다는 거죠. 동격어라고 해도 이렇게는 허용하지만 한국 사람들인 우리는 이라고는 절대 쓰지 않는다. 대명사를 주고 명사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사를 주고 대명사를 뒤에 동격으로 받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the fact, the evidence, 그 다음에 the fact, 그 다음에 the fact, the evidence, the matter 이런 것들이 대절과 동격인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부정사도 그저 명사적 기능으로 동격어고 될 수 있고요. 오부동격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평행구문이라고 해서 병치구조입니다. 병치구조. 우리가 접속사에서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만 등위 접속사 a or but 이런 것들은 and or but 이런 것들은 반드시 a, b and c 구조의 병치 관계 가능하고 등위 상관으로 해서 either나 or, neither나 nor, both나 and, nor they but be, nor they but also be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비교구문이라고 해서 as나 비교급 대닐 때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 형태상의 비교, 병치 관계까지 기억을 해두신다. 사물주어의 구문전환에서는 1번 enable만 신경씁니다. enable은 사람주어 불가능해요. enable 사람주어 불가합니다. 사물주어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그것만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prevent는 동사의 방해금지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from ing 쓴다. force는 사역동사지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쓴다. take는 자 take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라고 쓰고요. it takes 시간 사람 투부정사라고 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시투 시사투인데 사람을 쓸 때는 이렇게 똑같이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for 목적으로 바꿔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약간 다르죠. 사람이 먼저 나오면 시간 투부정사 me, two hours to there, to go there 또는 시간 two hours for me, to go ther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ive 구문 됐고, bring 됐고 그 다음에 오형식의 make 이제 사역동사 make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느냐 아니면 원형을 취하느냐의 문제, 과거분사 One makes,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드니? One made her angry, one made her angry, 그녀가 뭐 때문에 화가 나냐? 이럴 때, one makes 구문이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0쪽에 부가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부가 의문문은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긍정으로 쓰면 부정으로 쓴다. 2번 부정이 나오면 긍정으로 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축약형을 씁니다. aren't, mustn't, can't 이렇게 축약형을 써야지 are not, must not, can no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로 쓰이는 건 대명사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 혹시 대어 구문이 나온다 그러면
동사 주어 쓰는데 똑같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긍정이면 부정으로 같이 쓰고요. 여기에 대신 주어를 대어로 받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퀘스천 마크.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그거예요. 네 번째는 명령문. 자, 꺼져라. 그 다음에 don't be shy. 그죠? 수줍어하지 마라. 이렇게 긍부정 모두 명령문은 긍정명령이든 부정명령이든 항상 뭘 쓰느냐 하면 will you를 씁니다. will you. will you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let's로 시작하는 거 있죠. let's take a walk. let's, 이거는 제안문이죠. 제안명령문. 제안명령문은 항상 뭘로 씁니까? 그죠? Let's dance. Let's dance, shall we? 이래서 shall we로 얘기합니다.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after lunch for a while. 밥 먹고 잠깐 산책할까? Shall we? 이러죠. 그죠? 마찬가지.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는 권유적 명령문이라고 하고 요거는 항상 뭘 쓰느냐 하면 won't you를 씁니다. won't you. 그래서 이건 뭐냐? 그죠? have a cup of coffee. won't you?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네,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다음에 7번은 보세요.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단문이 나올 테니까 여기 단문에 일치시켜요. 띡, 여기에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종속절 그리고 주절 이렇게 나오고 주절, 종속절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그죠? if절이나 when절이나 although절, 주절, 주절, if절, when절, although절 그럼 뭐에 맞추겠어요? 당연히 주절의 주어 동사에 맞춥니다. 이 주절의 주어 동사에 맞춰요. 주절에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I think처럼 이런 사고 동사가 나온다. 우선 조심하셔야 돼.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 나오면 부가의문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으로,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으로 쓰시고 여기에 동사에 이렇게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을 잠깐 보세요. I think she will co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I think she will come. I think she will come. think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썼을 겁니다. 뒤에. 그리고 she will 할 테니까 will she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이니까 부정에 won't, will, won't, 주어 she, won't she 들어가는 거죠. I don't think she will come. 보세요. I don't think, don't, 부정이니까 이런 긍정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she will come이니까 will she 쓰면 되죠. 이런 거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일반 원칙, 문장이 긍정문이면 부가 의문문은 부정문으로, 문장이 부정문이면 부가 의문문은 긍정문으로 나타낸다. 문장에 조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부가 의문문도 조동사, 비동사, 문장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부가 의문문은 대동사 둘을 활용하도록 한다.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원칙상 인칭 대명사를 잘 이용하고 축약형으로 그죠? 앞에 쓴다. Won't you? Isn't he? Didn't he? 다 축약했죠. 자, 대어 구문은 뒤에 대어를 썼고 had better는 hadn't로 우드려는 우든트로 받는다. 3번 별표 하나. 자, used는 used가 과거니까 didn't로
오트는 오트가 슈드니까 슈든트로 받는다. 해브트는 해브가 일반 동사니까 돈트로 받는다. 자, 직접 명령문. 자, 긍정, 부정 모두 다 윌류로 쓰고, 렛츠 제안문은 셸류로 쓰고, 권유문은 옹츠로 쓴다. 자, 복문은 주절의 동사에, 중문은 뒷절의 동사에 일치시킨다. 다 설명드렸어요. 중문은 뒷절, 복문은 주절. 그리고 7번 판단 동사 나왔을 때는 저렇게 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것은 블랭크 how much suffering he has caused.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일으켜 왔는지라는 주절이 없는 문장이죠. how much 이하가 완벽한 종속절임을 how가 입증해 주니까 우리는 주절이 필요해. 근데 주절을 따꾸니까 문두에 리들이라는 부정부사를 먼저 썼어요. 모든 보기가. 그러면 주절은 도치된다. 리들 1번 정치라 안 되고 2번은 도치는 됐는데 knows가 일반 동사일 때 두 동사를 이용해야죠. 따라서 does he know 2번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뜻이 같은 거. He was the last person. The last person의 밑줄 그시고요. 그는 결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to tell이 아니라 I expected to see in such a place.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결코 기대하지 못한. 그죠? 결코 기대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기대했던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내가 그런 장소에서 만나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정적 개념. 1번 나는 결국 거기에서 그를 볼 수 없었다. 아니고 2번 내가 그 장소에서 그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3번 나는 결코 그를 볼 거라고 기대치 않았다. 그런 장소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4페이지. 자, 6번 그 학교를 지날 때면 항상 나의 학창 시절이 생각난다. I can't pass에 can't without이나 but that이 나오면 되겠죠. without이나 but that. 3번이 정답이죠. 내가 그 학교를 지나치기만 하면 without thinking of my school days. 나의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오케이. 3번이 되겠네요. 오른쪽. 9번 보겠습니다. 부정 표현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above ing.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nothing but은 only의 뜻입니다. 그 남자는 is nothing but 단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단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자, 그래서 2번이 부정 의미는 아니죠. nothing but은 anything but은 never의 뜻이지만 anything but은 never의 뜻이지만 nothing but은 only의 뜻이죠. 그래서 결국 2번은 부정 의미는 아닙니다. 3번 by no means는 never의 뜻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거만한 사람과는 결코 친하지 않다. 그런 거만한 사람에게 익숙치가 않다. 부정적 의미. anything but 역시 never의 뜻. 그 경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자,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나는 그런 관대한 인물을 아직 본 적이 없다. 네보가 문두에 나오면 I saw라고 정치할 수 없고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은 완료 개념에서 경험을 나타내니 have 주어 pp. 3번 4번 3번은 search your 혁명 똑같아. 그런데 have met란 완료 동사와 쓰일 때는 ago를 쓰지 못합니다. ago는 과거 동사와 쓰니까.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겨주시겠습니다. 458페이지에 16번 blank had he finished speaking then he realized that his remarks had been improper. 자, 댄의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문장 속에서 댄이 보이거나 as가 보이면 앞에 as나 비교급을 빨리 찾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댄이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데 sooner, the sooner, no sooner, any sooner 당연히 관용 표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hardly, scarcely, when, before, no sooner than, no sooner than
과거 완료인지 확인해봐. 도치됐는지 확인해봐. 16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No sooner had you a PP.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19번입니다.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Only after가 나왔다. 그러면 after 뒤에 주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after가 one of the employees expressed concern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접속사 애프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중에 한 명이 걱정을 표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did they 원형 started가 아니라 did they start 3번이 들렸네요. 그죠? Investigating harassment claims against the supervisor 그 감독에 대하여 바로 폭행의 주장을 그러한 조사하도록 조사하는 것을 착수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9번에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주 우려를 표명하고 자 그들은 관리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폭행 그런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22번 Industrial designers try to make products 자 산업 디자이너들은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품을 attraction, 매력, elegant, 아주 우아한 품이 있는 and efficient, 효율성을 띠는 and safe, 그리고 안전한인데 매력적이고 우아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서는 attraction은 명사고 attractive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병치 관계에서는 품사적 기능의 병치임을 주의해라. 오케이. 자, 드디어 여러분 460페이지에 그죠? Touch your lips. Understand?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어요. 뭐 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정도에 여러분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 문제도 몇 개씩 풀었고 이론에 대한 정리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면 아직도 한 20%는 더 해야 되지만 시험에 그것들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안 나왔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베스트 3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번 보신 분들은 진도를 앞으로 더 나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원위치 하셔서 앞에서부터 한 번만 더 여러분 그죠? 보약 잘 먹고 아까운 거 버리지 마시고 다시 재탕까지 쭉 먹어주면 나중에 그 앞에서 먹었던 것들이 중화되면서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자 다독하는 겁니다. 회독수를 늘리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처음 볼 때 여러분이 한 달 걸렸다. 또 한 달 걸리지 않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빨리빨리 넘기면 처음에는 한 달 걸려도 두 번째 볼 때는 3주, 세 번째 볼 때는 2주, 네 번째 볼 때는 1주. 그래서 네 번 정도만 돌리고 나면 이거 전체를 보는데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는데 대신 두 번 정도 보고부터는 이제 461쪽에 제가 드리는 이 제공하는 동영상의 문제도 풀면서 같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화까지 쭉 한번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앞으로 가셔서 회화까지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독해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이 교재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훑어지면 드디어 이제 올라와 있는 문제풀이 단어 수거 철저하게 외우기, 단어장 같은 거 완벽하게 외우기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3개월 동안 주구장창 파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저 입술도 들 것이고 그저 옆에 여러분의 애인도 떠날 것이고 때로는 그저 화가 날 것이고 때로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30년을 보장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 신의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왕도가 없다. 그렇죠?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끈기 있게 여러분의 그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이 그죠? 바싹바싹 말라들어가는 그러한 에너지로 여러분의 것을 만드는 자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집중하는 데 머리 쓰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딱 나가서 깨끗하게 머리를 비우고 너무 잠을 못 잤어. 그럼 잠을 충분히 자서 저희들도 강의하면서 잠이 부족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배심이 떨어지고 여러분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내 에너지를 극복하고 쌓아온다면 여러분들 더 사랑스럽고 하나라도 더 던져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려면 정말 어려운 게 이 공부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놓친 것들을 챙기고 가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화의 소화력을 충분히 절반 이상은 발휘했다 싶을 때 뒤에 나오는 문제를부터 리딩까지 충분히 푸시면서 그 뒤에 문제풀이까지 쭉 가신다면 사실은 다 50보, 100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의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이 좋아서 조금 실력은 부족했지만 좋은 점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바이오 리듬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갖는 공부의 방법만이 극복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부를 지금 절반 정도 끝낸 겁니다.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겠지만 자신감 가지시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올프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어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종합 문제 풀고 뒤에 그죠? 다이얼로그도 문제 풀고 리딩도 풀면서 앞으로 또 남은 시간도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화이팅!